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영혼의 중요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중엽의 미국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그 교회 옆에 있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아이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위대한 D.L. 무디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D.L. 무디는 영국에 가서 또 메이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해서 또 위대한 전도 선교사로서 큰 일을 했죠. 또 이 메이어는 채프먼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채프먼은 당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를 전도하죠. 이 빌리 썬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빌리 그레함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에 수천만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집회가 있었죠.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양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비유.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게 되죠. 99마리를 있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하다가 드디어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양을 두고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너무 기뻐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 의인 99보다도 이 한 사람의 이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양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립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금전을 돈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고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뭔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기뻐했고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했고
돌아온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VO에 등장하는 목자나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양, 드라크마, 탕자는 바로 우리 인간을 오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목자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99마리의 양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이 99마리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나간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는가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그런 위대한 예수님이 여러분 창녀나 당시에 가장 치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 해야지.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세리조차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혼의 가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명예, 권세 이것들은 세상에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지 그것이 인간 존재를 대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물건은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가격을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까? 존재이죠. 자, 보세요. 온 우주를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살 사람이 나와야 흥정이 나오는 것이지. 우주를 누가 삽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생명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야, 그럴 때에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목자였다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물론 찾겠지요. 그러나 못 찾으면 포기할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참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오늘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예, 끝까지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예, 보세요. 이 찾았다 하는 원어를 보니까 애썼다, 노력했다, 드디어 발견했다. 예. 여러분, 이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은 양을 찾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 입은 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손으로 헤칩니다. 발로 뜁니다. 예. 이렇게 목자는 이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찾아보고 입으로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헤치고 발로 뛰고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어디까지 멀리 가도 관계없습니다. 예. 반드시 선한 목자는 찾는다는 거예요. 예.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는 거기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양을 찾아야 됩니다. 양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한 마리와 99마리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고 하는 미미한 잃어버린 존재가 지금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에 잃은 양 하나는 곧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을이나 여름에 여러분 산에 가서 돌멩이를 제껴보세요. 그 돌멩이 밑에 벌레들이 있다가 빛이 있는 순간 막 숨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는요, 빛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두움에 있는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우리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 오는 사람들 가르쳐
제자 삼으라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한 자를 영웅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한 나라를 구해도 영웅인데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작은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득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해도 안 돼. 내가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영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전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초기에 예?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평양 시내를 이제 가다가 한 젊은 청년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돌을 잡고 그 선교사의 턱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턱이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평양의 유명한 이기풍 깡패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턱이 깨어진 마태 선교사님이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 큰 인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상하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선교사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기는 맞으면서까지 전했을까?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게 됐죠. 회개합니다. 신학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너무 악해서 나는 이 조선 땅에 가장 전도가 되지 않는 제주도에 가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저 사람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지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는 양을 찾았을 때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5절 6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찾는 즐거움이 어떻게 여러분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뭡니까? 어깨에 메었다. 예.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양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중동에서 저를 도와준 베두인들을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산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사서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2만 원이에요. 그것도 외국인이 산다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 배로 붙였을 것 같아. 왜? 내가 흥정을 안 하고 나는 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 2만 원 정도. 예를 호주에도 예, 호주에도 양 한 마리 2, 3만 원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비쌉니다. 그러면 그 2, 3만원짜리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친구들을 불렀다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50만원은 썼을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하지. 예? 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 한 사람의 가치는 의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인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가치와 세상이 보는 가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약속하고 갔는데 이미 없어져 버려서 허탕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아유 사정이 생겨서 못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예리고 섭섭하고 슬플 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아 내가 교회 가겠다고 아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다가 세례받구나 그 감격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을 때는요 그 가슴에 오는 그 감동은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로 양을 즐거이 메고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그런 분들,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 헌신과 희생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자녀를 통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난다. 이 귀한 사명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전도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핏값을 너를 통해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이 전도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